근데 X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X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어느 순간 이게 경매로 넘어가 있어요. 맞아요. 난 분명히 X이랬는데 네. 경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사실 경제도 그렇고 되게 암울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꺾인다는 얘기도 있고 금리 네.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네. 모르겠어요. 이게 그 반대론 반대편에서 네. 써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아마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뭐 저런 입장이니까 저런 말을 하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럴 때가 네. 아니가 아니고 아니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쉽게 예를 들자면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근데 다 아파트에 살지 않죠. 그쵸. 제가 임장을 다녀가서 보니까 네.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은 아 제발 햇빛 뜨면 저 1층 만으로도 이사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쵸. 그리고 진짜 다 쓰러져가지고 진짜 막 그 천정도 세고 막 네. 뭐 이런 집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걸 다 감안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 사람 희망이 뭐예요? 그냥 진짜 빚 잘 들어오는 1층에 가서 살아보는 게 소원인데 아파트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지금 다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틈새 시장을 쉽게 말하면 그 나름대로의 다 그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살 수,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고 그쵸, 그쵸. 아파트 정도에 살 수 있는 분들은 아파트에 살고 주택에 있으신 분들은 주택에 살고 그 진짜 빚 안 들어오는 저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은 단 1층으로 제발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틈새 시장이라는 게 필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내가 보는 관점하고 네네. 지금 뭐 아무리 이제 뭐 시장이 안 좋고 금리가 인상을 하고 네. 뭐 솔직히 말하면 금리 때문에 대출 받기는 사실은 지금 힘들기는 해요. 부담스럽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비규제 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비규제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네. 그게 온 게 있다고. 네. 아 그 지금 그 작가님께서는 지금 이제 뭐 경제 전문가라든지 부동산 전문가분들 뭐 유튜브에 산 얘기 들어보면은 뭐 내년에 더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 뭐 내 집 마련을 할 거면은 지금보다 좀 미루는 게 낫다라든지 이런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작가님 입장에서 그럼 뭐 투자의 타이밍이랄까? 이런 거를 뭐 따로 안 보시고 그냥 지금도 여전히 계속 날마다 아침에 온비드 들어가셔서 공매 물건 보시고 네. 투자할 거 찾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비규제 지역에서 두 개나 세 개 이 정도밖에 지금은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제 뭐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뭐 이런 유튜버님들 보시면 늘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뒷면에는 항상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밝은 면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하고 맞아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금리가 너무 올라서 집 사기도 힘들고 대부분이 네. 다 보류하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실 분들은 다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언제 알았냐면 네. 그 많은 폐차를 해가면서 네. 예, 왔다 갔다 진짜 법원을 네. 진짜 내 집 들어야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게 뭐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나만의 그 노하우가 점점점 쌓아지는 과정이었다는 거를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경기가 다들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뭐 집을 살 때가 아니고 타이밍이 아니라고 금리가 높아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집 살 때 아니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사람이 다들 나름대로의 그게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다들 한 곳으로 이렇게 쏠려 있잖아요. 지금 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나만의 루틴으로 가지고 행동을 하다 보면 그런 거에 크게 듣죠. 안 들을 순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이게 다 맞는 말이거든. 그걸 다 들으면서 걸러내는 거죠. 내 것으로. 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내 것으로 이렇게 걸러서 뭐 작게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 2,000만 원에 살 조금 더 모아서 뭐 3,000만 원에 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되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뭐 월세를 뭐 받든 전세를 하든 매매를 하든 예 본인만의 루틴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그런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원래 그 경매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대출 금리를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그렇게 소액을 투자해서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자와 그 월세 수익의 차이를 해서 이익을 얻는 구조거나 아니면은 좀 갖고 있다 차익을 노리는 뭐 풀피 투자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런 식의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네. 월세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월세 받아도 이제 마이너스인 상황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제가 책에도 썼는데 네. 제가 그 20채, 30채 월세 받는 분도 봤고요. 뭐 전세를 놓으시는 분들도 봤고요. 봤어요. 네. 근데 네. 저는 이게 하나 해놓고 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워낙 종잣돈이 작았기 때문에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네. 아 이거를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네. 쉽게 말씀드려서 네.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빌라들을 내가 월세를 놓으면 30에서 40밖에 못 그쵸. 받아요. 네.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이자 뭐 15만 원 내고 나서 17만 원 내고 나면 내 손에 주어지는 건 5만 원인데 5만 원 곱하기 20채 해봐요.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이죠. 네. 저는 그거랑 맞지 않았어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단타로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죠? 네네. 저는 정말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 매매는 어떠냐면 한번 네. 이루어지면 금액이 커요. 그쵸, 그쵸. 그 이자를 감당하고서도 수익이 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집을 약간 좀 공실로 냅둬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2년, 4년을 다시 계속 그 사람이 주장을 하면 살 수밖에 없어. 그럼 나는 4년 동안 집을 못 팔아요. 그걸 언제 기다리나요? 그쵸. 그래서 저는 집이 공실로 3개월이 비어있을 때도 있었고 길게는 1년도 있었어요. 근데 1년 이자 그 마이너스 빼기 내가 그 매매했을 때 금액 빼면 훨씬 이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전월세는 거의 하지 않고요. 단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 수익보다는 이제 차익을 더 선호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예, 그렇게 해서 공실로 오히려 더 공실로 내버려두면서 네. 예,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공매가 경매보다 좋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근에 아홉 가지 이유를 써주시더라고요. 네. 정말로 저는 공매 매력이 너무 좋은 게 네. 인터넷 입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비용도 네. 적게 들어요. 왜냐하면 네네네. 법원에 경매 법원에 가시려면 운전해야 되죠. 맞아요. 가면 주차가 안 돼요. 워낙 사람들이 맞아요. 많이 네. 오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주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보증금을 찾으려면 또 은행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날 아침에 이제 그 법원 1층에 가면 네, 은행이 있어요. 그쵸. 거기서 또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들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일단은 저는 수익률도 더 높았고 그리고 경쟁률에서도 단독 낙찰이 되게 많았어요. 아, 공매가? 네. 단독 낙찰도 많았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네. 낙찰률도 높았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진행 속도가 경매보다는 빨라요.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냐면 네. 경매보다 왜 빠르냐면 네. 경매는 한 번에 유찰이 되면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한 달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유찰이 되면 또 한 달을 그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공매는 하루 단위도 있고요. 일주일 단위. 길면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10%, 10%, 10% 이렇게 1일차, 2일차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요. 네네네. 일주일 단위로 10%, 10%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고 그래서 빨라요. 그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대금 납부 그에서도 네네. 이 경매가 네네. 그 낙찰 그게 정해지면 네네. 허가 결정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달간이라는 그 기한이 있어요. 네네. 경매는 네네. 근데 공매 같은 경우 그 다음 날 납부해도 돼요. 오. 그래서 뭔 차이냐면 네네. 똑같이 공매하고 경매하고 같이 진행이 됐는데 이 공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 내가 납부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가져올 수 있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시간 절약이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도 절약도 되고 그리고 또 그 종류도 다양해요. 종류가 다양한 게 뭐냐면 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수로 따지면 공매는 경매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양은 네. 근데
동산이 있어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골프 이용권, 네네. 육아증권, 뭐 이런 카메라, 자동차, 네. 뭐 기계류,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혼 그 부부 살림을 공모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아, 네. 그래서 네. 그 신혼 살림 장만 하려면 많이 들잖아요. 그쵸. 진짜 300만 원 선에서 다 했다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 정도로 종류도 다양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연 이자도 경매 같은 경우에는 네. 납부를 늦게 하면 거기에 20% 가산금이 붙어요. 그렇죠. 예. 근데 공매는 10일을 그냥 그 봐주고 그리고 그냥 지연 이자 없이 납부하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 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대금 네. 납부를 안 하면 그 다음 그 유찰이 됐을 때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재경매가 안 돼요. 근데 공매는 가능해요. 대금 납부를 안 해도 네. 그 물건에 대해서 다시 입찰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뭐 수익률. 정말 저는 수익률이 경매에 비기지를 못해요. 그 정도예요? 네, 경매는 이건 진짜 낙찰도 힘들지만 저는 38명이 붙은 네. 물건도 경매 물건에 갔다가 그 10% 보증금 타려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줄 서 있는데 와 너무 낙찰이 돼서 낙찰 그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네. 떨어져가지고 네. 예, 37명까지도 전 줄 서 갔거든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이제 경매보다 공매가 좀 수익률이 높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좀 공매에 대한 뭐 관심도가 좀 낮아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유는? 왜 뭐 같은 어떻게 뭐 빌라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유독 공매 쪽이 더 수익률이 좀 작가님 입장에서 높게 나온 걸까요? 그거는 네. 경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엄청 세요. 사람이 많아서. 네. 근데 공매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냐면 그 공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어느 순간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 있어요. 맞아요. 난 분명히 공매를 얘기를 했는데 네. 경매로 넘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공매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그건 저랑 똑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공매를 몰랐던 부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도 공매를 몰라서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공매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레드오션 경매는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고 경쟁률도 심하고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매는 이게 좀 블루오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모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단독 러처를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단독 러처를 많이 받았어요.